여기는 지금 오도 선착장입니다. 여기 보이는 다리가 천사대교고요. 오늘 아침에 저기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자운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. 붕괴 해변이고 뭐 해변 몇 군데 돌았고요. 붕괴 해변, 뭐 백길 해변, 또뭐 무한의 다리 그쪽 둔전 해변 돌았는데, 둔전 해변, 그 무한의 다리 그쪽은 차박하기 좋습니다. 차박하기 좋고 노지도 넓고 좋습니다, 아주. 근데 뭐 붕괴나 백길은 차박하기 좀안 좋아요. 거기는 주차장만 좀 떨어져 있고 바닷가 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별로고요. 그래도 여기 오도 마을, 여기 선착장, 천사대교 아래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 맨 끝에 이 자리도 좋고 조용하고요. 저 안쪽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습니다. 새벽 1시, 2시까지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어제 거기서 자다가 새벽 1시에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. 그래도 여기가 가장 나은 것 같아서. 여기 천사대교 목포 왔다가 이쪽 신안 쪽으로 오시면 천사대교 아래 여기 오도 선착장, 여기를 강추드립니다. 제가 멘트를 안 하고 그냥 배경음악을 깔았더니 멘트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. 사실 좀 춥고 추우니까 말을 하기가 조금 입이 얼어가지고 또 귀찮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음악 깔고 딱 찍었는데요. 뭐 여러분들이 멘트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다시. 여기 좋죠? 배경. 전망 좋죠? 여기 다리도 보이고요. 여기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택시가 여기 와가지고서 막 밥하고 술하고 막 먹고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던데. 진짜 술 마시고 또 운전하고 가네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한 택시예요. 캠핑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. 여기 캠핑카, 르노마스터죠 이게? 르노마스터도 보이고 캠핑 트레일러도 보이고. 이쪽이 넓어요. 이쪽이 넓고 저 안쪽은 전망은 좋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낚시. 시끄러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. 낚시를 입으로 하는지. 참.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가지고 차박할 때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, 그곳은 절대 거기서는 자면 안 됩니다. 시끄러워서 못 잡니다. 반드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이 없는 곳. 그래서 자야 됩니다. 여기 화장실 물도 잘 나오고요. 여기 화장실 물도 잘 나오고 물받기도 좋아요. 수도도 있습니다. 수압도 되게 세요. 오늘 아침에도 물 받았는데 여기 물받기 좋고요. 여기 요 며칠 날이 좋아가지고 태양광 충전에다가 또 주행 충전,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요.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70%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다시 94%까지 올라왔습니다. 전기도 안 켰었어요. 그냥 부탄가스 쓰고.
그랬는데 막혀 섰더니 다시 배터리가 올라왔습니다. 가서 지금 그 아리아 광주 쪽에 AS 센터가 여기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거기 가서 한번 뭐 이것저것 AS 할 것도 하고 태양 그 주행 충전도 좀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좀 손볼 게 조금 있습니다. 이것저것. 아, 천사대교. 천사대교, 여기 진짜 전망은 야경도 좋고요. 전망 끝내줍니다. 낚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. 저쪽에서 잤는데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밤에 맞죠? 전망은 좋습니다. 이쪽이 저 둘레길도 있고요. 둘레길이 초반에는 길이 좋은데요. 좀 가면 갈수록 길이 좀 별로예요. 별로고 길이 막 끊기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풀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좀 뭐랄까요, 길이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 둘레길. 저기는 참고로 여기 다녀보니까요, 이쪽 섬, 신안 쪽의 섬들이 관리를 잘 안 합니다. 둘레길 관리를. 그래가지고 하여튼 둘레길 도는 게, 저는 이제 둘레길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쪽은 산책하기 별로 안 좋아요. 참고하세요. 아무튼 전망은 좋은데 오늘은 일요일,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겠죠? 오늘 저녁에는 조용할 것 같아요. 네, 마칩니다.